온다. 아, 얘네들은 인공지능이 좀 좋구나. 초반에 나오던 애들이랑 좀 다르게 얘네들은 그래도 이동한 다음에 공격할 수 있는 AP가 있어야 움직이고 막 그러네. 성직자. 성직자 할배 약간 에스페리우스 닮았었어요. 할배 죽이고 승부는 지금부터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잡고 여기서는 뭐 세디랑 제 체제로 가야겠다. 세디랑 레인 체제로 가야겠다. 대기 실행 이동 죽고 싶은 놈은 내 앞에 좀 육신 가자. 나오너라! 나머지는 그냥 막 다녀도 앞으로 가도 충분히. 오, 세 칸이야. 수서러. 오호. 야, 10단다. 레인 죽었다. 얘가 치겠지. 뭐야, 멈춘 줄 알았네. 살았다, 살았다. 웬만한 경험치를 레인한테 주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 얘가 3렙이지? 그러면은, 저 소설어가 4렙일 것 같아. 얘네들을, 4렙이네. 얘네들을 레인이 잡아야겠다. 근데, 이게 닿을지 모르겠네? 여기까지 가면은 9 남고, 오케이. 9면은 한대 때릴 수 있겠다. 자, 레인한테 경험치를 주겠습니다. 근데 이게 좀 인터페이스가 뜨는 게막 느리고 그런 게좀 있어가지고 그것만 조금 고쳐지면은 빨리빨리 하고 좋을 것 같은데 마우스 포인트 이동도 좀 불편하고 그게 좀 문제네. 그리고 이렇게 자꾸 내가 지멋대로 모두를 지켜줄 거야. 그냥 난 넘긴 것뿐인데 이렇게 되는 것도 문제네. 자, 5 남죠? 그럼 한대 때릴 수 있으니까 이거 두 대를 때려가지고 레인의 원딜로 얘네들을 탁탁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안 맞았다. 아, 이런 이건 좀. 그리고 죽고 싶은 레인이 놈은 내 앞에 나오너라! 지금 AP가 1만 더 높으면 가만히 있어서 3대 때릴 수 있네. 저것만 높이면 좋겠다. 이 일격의 승부를 걸마! 얼마? 자, 레벨업 좋습니다. 4레벨 됐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몸빵이 생겼겠고 이거를 뭐 크리가 떠가지고 한 방에 죽인다든가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일격의 승부를 걸마! 아, 12. 역시 딸리네. 걸마. 그래도 거의 다 잡았습니다. 이거 못 버티겠지? 버텼다. 오. 이게 회피인지, 맞았는데 1 뜨는 건지, 약간 구별을 할수 있게 해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자, 나머지 것들은, 경험치 다 차있고 레벨 높은 애들로 잡으면 안 되겠죠? 가만히 있고, 레인으로 이거 한대 때려서, 죽이고 얘도 이제 이쪽에 4대 쓰니까 승부를 걸마. 사실 누가 때리든 간에 상관없죠. 어쨌든 때리고 이거 한대 때려서 뮤한테 주면 되겠다. 이쪽에 승부를 걸마. 아, 죽여버리네. 랩차 크네. 좋아, 간신히 이겼다. 미린 또 죽었다. 해냈어 모두. 그렇지 오빠? 기뻐하긴 일러. 모두 여기 있으면 언제 또 녀석들이 올지도 몰라. 서둘러 부인실로 가자. 알았어. 뮤, 미리 가자. 알았어 오빠. 알겠어요 대치. 레벨이 깡패인 게임 흔하죠. 자, 쭉 가서 부인이라고 하는 곳에 가보겠는데 아마 여기겠죠? 이게 월드맵이 있긴 있는데 이 게임이 의미가 별로 없는 그런 느낌이라 해야 될까? 그냥 딱 다음 갈 곳만 있는? 세디, 항구를 찾아. 이 나라를 한시라도 빨리 떠나자. 으응. 자, 브이세에 왔습니다. 항구를 찾자고 하는데 그 전에 무기점을 먼저 찾아야죠. 자, 무기점 여기 있네. 여관과 무기점 경호판에 일단 회복부터 하자. 한 곳에서 할수 있어서 편하다. 네가 무기점이구나. 자, 아이템 구입 개인 세디. 일단 세디 우선으로 은검, 은나이프, 녹슨창, 글로런스가 창이겠죠. 모닝스타, 청동장, 철장, 은갑옷, 무더기 망토, 천망토, 승려 의복. 이게 다 누구 아이템인지를 좀 구별해줬으면 좋겠는데. 자, 뮤한테 아마 천망토를 주면 되겠죠? 돈은 다살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장비는 알아서 되는구나, 사면. 뭐야. 됐다. 아이템 구입 전체. 그리고 이거 하나 사면은 지 멋대로 자동으로 나가죠. 자, 글로런스. 이거 사주고. 아, 이게 장착하시겠습니까인데
여기 있고 창은 여기 있고 그래가지고 잘 안 보이는가. 인터페이스 좀 많이 구리다. 자, 그리고 개인 어디 보자. 미리. 미리도 철장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이거 맞겠죠? 미리가 낄 수 있는 거 장비하시겠습니까? 철장 됐고요. 얘도 승려 의복을 개인 미리 천망토로 바꿔주고. 이게 딱 볼 때 더 높은 건지 뭐 장비할 수 있는지 막 그런 게 안 나와서 그게 조금 불만이네요 저는. 그 다음에 얘는 은갑옷을 끼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레인이 갑바를 못 끼고 있죠? 청동갑옷. 그러면은 장비는 다 했네요. 우리 뮤의 나이프 정도? 나이프를 은나이프로 바꾸는 거 요 정도밖에 없는데, 뮤는 저번에 스폴 당해가지고 뭔가 키우기 싫단 말이지. 자, 여러분들 참고로 스폰은 금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끼던 거, 원래 끼던 거 팔아야죠. 세디? 어? 얘는 다 팔았네요? 뮤 원래 끼던 나이프 팔고. 아니요, 노벨 아닙니다. 여기 뿌잇이란 곳이에요. 뿌잇 승려 의복 팔고. 네, 키우면 겁나 세긴 세죠. 아, 그래요? 미디 모닝스타 팔고. 네, 뿌잇 돼지들 사는 곳. 꾸잇 꾸잇 뿌잇 뿌잇 막 그런다는 돼지 나라. 아이템 판매, 개인, 레인, 녹슨 창 갖다 팔고. 자, 좋습니다. 세팅은 전부 다 했고요. 이제 우리 미리가 죽은 거랑 HP 깎인 거 뭐 그런 것들을 여관에서, 어, 여기 아이템 가게였어? 자, 미리한테 도구 포션을, 도구를 포션 한 두 개 정도만 인벤토리에다가 넣어놓겠습니다. 개인, 미리, 포션 한 명쯤 이렇게 있어야겠죠, 아무리 그래도. 그리고 여관은 어디야 그럼? 안쪽인가? 뭐야? 아, 여관 2층이구나. 오, 1층이 도구점, 무기점, 여관 2층. 으흠. 네티아. 천사소녀죠? 네티아. 신혼여행 중에 그가 사라져서 안 돌아온다. 뭔가의 그 서브퀘스트 같은 건가? 일단 속박해서 HP를 채우겠습니다. 미리 장비가 사라졌다고? 에이, 설마요. 설마 설마. 좋은 아침입니다. 그럼 안녕히 가세요 라고 하고요. 자, 이제 이 마을에서 장비 점검도 했고, 아마 서브 이벤트 같은 건 따로 없어 보이니까 항구를 찾아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이런 술집 같은 데 가보면은 그게 있을 거긴 하단 말이지. 뭐 100원 주는 이벤트 막 그런 거. 그리운 난 세계를 여행한 음유시인. 내 역할은 모든 땅에서 시를 사랑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신이 내려준 7가지의 속삭임으로 무한한 멜로디를 전하는 것. 멜로디를 잊지 않도록 언젠가 화음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뭐야, 뭔가 스킬을 줄 것처럼 말하고. 아, 아빠가 맘대로 내 결혼 상대를 결정해서 억지로 가출했다. 연인도 없고 결혼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어. 그래도 그건 사랑이 아니야, 사랑이. 상당히 취했어 저 여자. 술은 사람 변하게. 그냥 별 이런 대사 이벤트 있었고. 자, 떠납시다. 미리 끼고 있는 거 판 거 아님. 아, 설마 제가 아무리 그래도 그런 실수를 했으려고. 철장, 천망토, 예, 잘 꼈습니다. 잘 돼있죠? 맞죠? 아까 새로 사준 아이템들 잘 끼고 있고. 자, 한번 항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V세 대부호 아큐랜드님의 저택이다. 너희들 아큐랜드님에게 무슨 볼일이지? 예, 죄송합니다. 애인에 대해 잠깐 상담을 하려고요. 어? 흥, 돈도 가져오지 않으면서 아큐랜드님이 상담해 주시라고 생각했나? 자, 돌아가 돌아가. 여긴 너희 같은 애들이 오는 곳이 아니야. 이거 뭐 서브 이벤트 있나보네? 애인에 대해서 상담을 한다고? 자, 항구로 나가볼게요. 아마 요런 데 있겠죠? 이 선원들이 있는 거 보니까. 아, 예, 신경 쓰일 수 있죠. 괴로운 일이 있으면은 바다를 보러 온다. 딱 이름이 마린. 이 사람은 아마 나중에 대항로를 개척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죠. 아저씨, 우리들은 에스토리아로 가고 싶은데. 그럼 이 배는, 이 배로 가는 게 제일 좋아. 선라이즈 호는 항구의 짐을 모두 하역하면 에스토리아 북부 노벨항으로 갈 예정이니까. 어렵게 왔나 본데 미안하지만 이제 남은 객실이 없어. 선장님, 이 호실을 예약한 손님이 예약을 취소했습니다. 알았어. 저 선장, 그 객실 우리들이 쓰면 안 될까? 여행하기에는 너희들 꽤 어린 것 같은데 다른 일행은 없어?
예, 우리들 뿐이에요. 그래, 젊은 날의 모험이라. 좋아, 원래는 이후로는 객실 예약을 할 수 없는데 특별히 방을 마련해주마. 정말이에요, 아저씨? 그럼 진짜지. 어린애들끼리 여행한다는 게 마음에 들었어. 나도 어려서는 말썽꾸러기였지. 부모님께 말도 않고 뛰쳐나와 배를 타버렸거든. 너희들을 보니까 내 어릴 적 모습을 보는 것 같구나. 어떻든 서로 도와야 한다. 자, 그럼 너희들의 출국 허가증을 보여줄래? 아, 이것 때문인가 보구나. 아까 거기가 출국 허가증? 그게 뭐야, 아저씨? 아니, 출국 허가증이 없다고? 그럼 배를 탈 수 없어. 네? 뭐라고요? 출국 허가증이란 다른 나라를 건너가도 좋다고 각 항구의 관리국에서 허락했다는 표시지. 그게 없으면 일국의 왕자라도 국외로 나갈 수 없지. 왕자라도? 그렇기 때문에 허가증이 없는 사람을 배에 태울 순 없어. 확실하게 출국 소송을 마치고 다시 오렴. 네, 선장님. 출국 허가증은 어디로 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부두 북동쪽에 작은 건물 있지? 그곳이 항구관리국인데 출입국에 대한 소송을 거기서 하지. 출항은 내일 저녁. 해가 떨어지면 바로 출항한다. 그때까지 허가증을 가져오면 약속한 대로 에스토리아까지 태워주마. 라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내가 어렸을 때 그래서 후회하니까 너희들은 하지 마라 라고 관리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내가 그랬으니까 너희도 해라 라니. 어디선가 신분 증명서를 잃어버려서 라팔로 다시 돌아갈 수 없게 됐어. 옛걸 주워서 타야겠구만. 실례합니다. 출국 허가증 주세요. 개관 데니스. 출국 허가증 없어? 그럼 저 책상에 있는 서류에 필요 사항을 적고 신분 증명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저 신분 증명서? 그게 뭡니까? 너희들이 이 나라의 국민이란 것을 확인하기 위한 증명서야. 저 레인씨, 신분 증명서라니? 갖고 올리 없지, 그런 건. 뮤도 있을 리 없고. 미안해요. 너희들 설마 신분 증명서가 없는 건 아니겠지? 아, 아니요, 미안합니다. 깜빡하고 집에 두고 왔는데. 그래, 그럼 출국 허가증을 발행하는 수밖에 없겠구나. 그럼 V탕에 출입하는 사람들이나 화물을 관리하기 위해 아큐랜드님이 결정하지. 아큐랜드님? 마을 북쪽에 커다란 저택이 있지? 그것이 이 마을의 권력가 아큐랜드님의 저택이야. 아큐랜드님은 타국과의 무역을 독점하고 있는 상인으로 마을의 힘은 모두 그분이 주고 있지. 아큐랜드님이 결정한 것은 절대적이야. 확실하게 증명서를 가져오지 않으면 출항 허가를 할 수 없어. 아큐랜드? 무슨 뭐 유원지 이름 같네? 아큐랜드. 안 되겠는데? 그럼 세디, 집으로 돌아가서 신분 증명서를 가져오면 되잖아. 자,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그걸 가지고 오자. 그건 거짓말이야. 뭐? 거짓말이라고 오빠? 앞으로 어떡하지? 에스토리아 대륙으로 갈 수 없어. 저기... 응? 뭔데 뮤? 이 마을에서 가장 높은 분한테 얘기하면 어때요? 아까 항구관리 담당이 아큐랜드를 말했던 것 같은데. 좋아, 일단 그 사람에게 상의해보자. 아큐랜드라는 사람의 집은 마을 북쪽에 큰 저택이야. 오빠 길을 잃지 마. 그런 거 말하래도 알고 있어. 자, 아큐랜드 가보겠습니다. 아큐랜드, 왠지 약간 통통하고 살쪄있는 그런 둥글둥글한 사람일 것 같은 느낌? 어머, 경비원이 없네? 어, 들어가. 훔쳐. 귀중품 다 훔쳐. 세이브 한번 하고. 경비원이 없을 땐 훔치는 거지. 여자도 훔쳐. 헉헉. 아, 빨리 청소를 끝내야 아큐랜드님이 약혼자를 데리고 오실 거야. 약혼자? 아, 아큐랜드가 약혼자를 데리러 갔나 보다. 그래서 이 시종들이 청소를 하고 있고 뛰어난 장사 감각을 가졌고 싼 계란을 수입해서 비싸게 팔고 있다. 부를 축적할 수 있다 차익으로. 황금알이란 이런 것을 말하는 거야. 그냥 무역으로 돈 버는 사람이구만. 편견이라고요? 아큐랜드님은 막 개인적인 일로 미렘의 집으로 갔어요. 미렘? 미렘의 집? 여기 없다는 거야 그럼? 이럴 때 훔쳐야지. 그리고 뭐 약점 같은 거 없나? 실례합니다. 우리들은 아큐랜드라는 분을 만나고 싶은데요. 집사 가몬. 유감이지만 아큐랜드님은 지금 중요한 일로 외출하셨는데 뭐 마침 계셨어도 너희 같은 녀석들을 만나주셨을까? 히히히. 뭐야, 딱 봐도 보스처럼 생겼는데. 서장 보스 그런 느낌? 뭐야 저거. 일단 말 들었고 어디 가는지도 얘기 들었으니까. 히히히. 아큐랜드님도 드디어 폭발하는 것 같군요. 그렇지요, 보다 비정해야죠. 그것이야말로 내가 바라는 남자라고 할 수 있죠. 무슨 타 판타지 게임에서 나오는 마인 같은 느낌이다.
그 외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상인한테 붙어가지고 인간의 모습을 잠깐 하고 무슨 그냥 평범한 상인한테 붙어서 뒤에서 조종하면서 나쁜 짓을 시키는 그런 느낌? 가끔 판타지 게임이나 판타지 애니 같은 데서 나오는 그런 느낌. 자, 미랩의 집이라는 곳에 가야 된다고 하는데 미랩의 집, 마을 남쪽으로 경비원들 갔다? 마을, 나가면 안 되잖아. 조련가 같다고요? 뭐 서커스나 그런 데에서 또는 인간 조련도 되고 노예 조련도 되고 좋습니다. 자, 어느 집이 미렘의 집일까요? 고겐의 집. 여긴 아니고요. 마을 남쪽으로 경비병들이 몰려갔다라는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에 이런 데 있겠죠? 에바지, 북쪽에 커다란 저택을 봤어. 아큐랜드 집인데 그에게 쥐꼬리만 하면 월급을 받을 뿐이야. 우리가 10년 전엔 우리처럼 배 탄 녀석이 있었다는데. 아니, 미렘이 어디 있다는 거야? 미렘. 아름다운 램이네요. 여기다. 저 아저씨, 여기 아큐랜드라고 있나요? 시끄러. 상관없는 녀석들은 저리 가. 그렇게 화내지 않아도 될 텐데. 스테디, 돌아가자. 뭐 하는진 모르겠지만 이 녀석들한테 매달릴 틈이 없어. 응. 뭔가 소리가 났다. 안에서. 너무 빨리 지나간다. 뭐지 이 소리는? 아이 목소리? 엄마는... 이봐, 이 소리는 뭐지? 시끄러 시끄러, 너희들과 관계없는 일이야. 하지만 절규하는 소리였어. 그것도 아이의. 그게 어떻다는 거야? 비록 이 중에 누가 죽더라도 그것이 아큐랜드님이 한 일이라면 괜찮다. 역시 이 안에 아큐랜드가 있구나. 나는 페알드 왕국 제17대 국왕이신 가웨인의 아들 레인 페알드다. 가웨인. 국왕 이름이 가웨인. 멋있는데. 으하하, 이 녀석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 네가 페알드의 왕자라고? 이걸 봐도 믿지 않겠나? 그것은 정말 왕가의 문장. 죽고 싶지 않으면 안으로 들여보내라. 예예. 예. 들여보내라고 말했지? 예예. 예. 오호. 아예 그냥 가는데? 가능하면 이 방법은 쓰고 싶지 않았는데. 무슨 소리예요 왕자님? 레인에게 왕자를 빼면 남는 게 없잖아요. 이봐 미리, 이렇게 잘생기고 똑똑한 남자가 그럴 리 없잖아. 잘생기고 똑똑해? 그거 맛있어? 에구, 나의 뛰어남도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야. 레인 씨 바보, 돼지는 진주를 못 먹어. 아이구구. 레인, 미리, 시간이 없어. 빨리 들어와. 미치겠다. 무슨 일 있으세요 레인 씨? 아니 아무것도. 빨리 들어가자. 응? 미리 몇 살이지? 한 10살 되나? 니차. 엄마! 타프. 무서워 엄마. 일러스트가 있다. 미렘. 아큐랜드 애를 놔줘요. 얘도 있네? 미렘, 당신.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을 텐가? 그럴 순 없어요. 그보다 내 아이들을 놔주세요. 안 돼. 그것은 여기서 물러나면 안 됩니다. 아큐랜드님, 이대로 가면 가모님이 화내십니다. 그래. 알고 있어. 다른 말은 없어. 내 아내가 되어줘, 미렘. 당신이 이미 선택이 남아있지 않아. 내 아내가 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죽기 때문이지. 왜 그런 짓을... 아큐랜드, 당신은 그렇게 마음씨 나쁜 사람이었나요? 아니에요. 카슈의 친구였던 아큐랜드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죽은 남편의 친구 막 그런 느낌이다 이거. 뭐라 해도 좋아. 지금은 지위와 부를 위해 온갖 일을 해왔어. 원한 것은 모두 이렇게 손에 넣어왔다고. 당신이 이미 내가 아는 아큐랜드가 아니야. 어쨌든 아이들의 미소를 계속 보고 싶다면 나와 함께 사는 거야. 엄마! 타프... 잠깐! 미안하지만 네 얘기는 들었다. 아큐랜드, 지금 너의 행동은 제정신이 아니야. 뭐라고? 이런 꼬맹이가? 도대체 너희들은 누구지? 뭐하러 여기 왔지? 내겐 부탁이 있어 왔지만 이제 말도 안 통하는군. 컵보다 그 둘을 놔줘. 아이들이 불쌍하잖아. 뭐라고? 이 건방진. 이것은 나와 미렘의 문제야. 생판 모르는 녀석들에게 잔소리 듣기 싫어. 유감이지만 난 거머리처럼 참견을 잘해. 괴로워하는 사람이 앞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도와주게 되거든. 이런 끈질긴 녀석 신경이 거슬려.
그럼 본때를 보여주마. 여기서 아큐랜드님을 거역하면 어떻게 되는지 네 녀석이 가르쳐주마. 녀석들을 잡아라. 옛. 이 건방진 녀석 얌전하지 않으면 쓴 맛을 볼 거야. 해볼 테면 해보시지. 어우, 이제 살인을 밥 먹듯이 이 왕자가 미쳐가지고. 으악! 어릴 때부터 못을 달려만은 열심히 했었지. 너무 깔보면 곤란해. 이런. 이봐, 너희들도 그렇게 멍하니 있지 말고 녀석을 붙잡아. 옛. 흐흐, 너도 일대 사람은 승산이 없겠지. 간다 예숭이. 레인 도와줄게. 아니야, 여긴 나로서도 나 혼자로서도 충분해. 세디는 미리와 뮤를 지켜줘. 응. 레인씨 간다. 정신병자. 야, 내가 볼 땐 너도 정신병자인 것 같아. 크악. 와, 대단해 레인. 자, 어쩔 거지 아큐랜드? 믿을만한 졸개들은 전부 잠들어버렸나. 제길 꼼짝마 애숭이. 더 이상 내게 버릇없이 굴면 아이들의 목숨은 없어. 으앙, 엄마. 너 정말로 본성이 썩었구나. 시끄러워. 오늘만 잠시 후퇴하마. 그러나 이대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 빚은 언젠가 꼭 갚아줄 테니. 이 녀석들 언제까지 자고 있을 거야? 돌아가자. 예예, 예, 죄송합니다 아큐랜드님. 용서 빌 틈이 있으면 빨리 철수해. 예예. 예. 가까이 오지마. 서툰 짓하면 이의 목숨은 없으니까. 이 비겁한 녀석아. 여봐라 녀석들을 데리고 가. 아니, 이봐 가자 애송이들. 싫어 만지지마. 이 안 놔. 아야, 물었구나. 지금이야 타프. 도망치게 놔둘 것 같아? 으앙, 누나. 타프 도망을 못 쳤어 남자애가. 이 애는 내게 맡겨 레인. 쳇. 한 명만 있으면 된다. 빨리 가. 옛. 어이, 빨리 걸어. 타프, 니차 누나. 미름, 귀여운 아들을 돌려받고 싶으면 내 말대로 해. 만약 오지 않으면 알고 있겠지? 타프. 음? 선원이었던 남편 카슈 레비나는 3년 전 폭풍의 바다에 휩쓸려 돌아오지 못하게 됐어요. 그때 함께 탔던 남편의 친구 아큐랜드도 폭풍에 휘말렸죠. 그런 아큐랜드는 운 좋게 마을 근처 해변으로 밀려와서 목숨을 건졌어요. 하지만 그때부터 아큐랜드는 변해버렸어요. 성실하고 상냥한 아큐랜드의 모습은 없어지고 돈에만 집착하는 추악한 모습일 뿐이었죠. 그러나 사람이란 그렇게 빨리 변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게 완전히 변해버린 것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옛날부터 그가 절 좋아하는 것은 대강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난 그의 친구인 카슈를 선택했습니다. 나는 아큐랜드의 사랑에는 응할 수 없었어요. 그때 분명히 제가 그를 고통스럽게 했을 거예요. 그를 이렇게 만들어버린 이유의 하나는 나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나와 카슈의 아이를 위협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어요. 엄마! 오빠, 엄마와 타프를! 엄마, 타프를 도와줘! 어떡하지, 세디? 물론 가야지. 레인도 갈 거야? 우리들은 쫓기는 몸이라 이곳에서 한가로이 있다면 또 란돌의 손에 잡히게 될지도 몰라. 그래, 좋아? 세디? 당연하지. 저렇게 조그만 애를 그냥 놔두고 가지 않아. 그래, 그게 바로 세디지. 그럼 그녀를 도우러 한번 아큐랜드의 저택으로 가볼까? 미리와 뮤는 여기에 남아서 이 아이 좀 돌봐줘. 응, 알았어. 뮤, 여기서 잠깐 기다려. 이 아이의 엄마를 반드시 구해서 돌아올게. 네. 잘 싸워야 돼요, 세디씨, 레인씨. 응, 맡겨둬. 엄마. 울지마 얘야. 엄마는 반드시 세디씨가 구해줄거야. 그러니까 믿고 기다려. 그때까지 언니가 옆에 있어줄게. 콜록. 응, 좋아 세디. 그럼 한번 가볼까? 그래. 오, 2인 파티네 이번엔. 딱 미렘의 외모를 봤을 때 아마 카슈가 더 잘생겼지 않았을까. 아큐랜드는 약간 멍청해 보이는 인상이잖아요. 그래서 죽은 남편이 훨씬 더 잘생겼지 않나.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닌가. 자, 왔습니다 저택에. 2층에 있으려나? 어? 3층? 어, 여기 있네. 저 비름, 이쪽으로 와.
나를 영원히 사랑한다고 맹세해. 진정 나를 사랑한다고. 빨리 빨리 맹세해. 그렇지 않으면 이의 목숨은 없다. 알겠어요. 그래, 이제 알겠어, 미렘. 단 조건이 있어요. 저와 결혼하면 함께 이 저택을 나가요. 뭐라고? 가모님. 좋을 대로 해. 돈은 당신을 망쳐요. 불을 버리고 다시 저와의 평범한 생활을 떠올려봐요. 그런 조건은 그만둬. 왜요? 아무것도 안 버려. 부, 지위도, 명예도, 그리고 너도. 세상은 모두 내 거야. 원하면 모두 가질 수 있지. 난 이 많은 부귀 영화도 당신도 안 버려. 모두 내 것이야. 말해봐. 나를 사랑한다고. 또 내 아내가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너와 카슈의 아이를 없애겠어. 미쳤군요. 자, 빨리 말해. 말하지 않으면 네 자식은 죽게 될 거야. 엄마 살려줘요. 타프. 자, 어쩌지? 당신이 한마디 맹세만 하면 아이 목숨은 건질 수 있어. 저는 당신을 사랑하고. 미렘, 말하면 안 돼요. 너희들은? 미렘,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해선 안 돼요. 세디가 말한 대로야. 고통이 두려워 자신을 속이고 살다니. 그것은 아큐랜드가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지. 세디 씨, 레인 씨. 또 너희들이야? 조금 있으면 미렘은 나를 사랑해준다고 할 텐데. 아큐랜드, 넌 그런 거짓 사랑으로 정말로 만족하나? 뭐야? 너는 미렘이 착한 것을 이용해서 돈과 폭력으로 그녀를 차지하려 했어. 그러나 미렘은 그런 것에 팔려다니는 반지도 목걸이도 아니야. 한 사람의 인간이야. 힘으로 손에 넣으려 하다니, 마음으로 얻으려 하려고는 생각하지 않다니. 마음으로? 그래,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의 마음을 아는 것이지.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짓은 미렘의 마음을 약탈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아. 내가 미렘을 약탈한다고? 너는 계속 미렘을 사랑하고 있었잖아. 그런데 왜 그녀를 불행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지? 나는 미렘을 불행하게 하지 않아. 그때 가모님은 내게 가르쳐주었지. 카슈를 바다에 버리고 목숨을 빼앗으면, 그리고 지위와 명예와 엄청난 재산을 쌓으면 반드시 날 사랑할 거라고. 그러면 당신이 카슈를? 이거 완전 백치 아니야, 얘? 아큐랜드? 그런 말 듣는다고 보통 친구를 죽입니까? 애송이, 넌 그것이 미렘을 불행하게 한다는 거야? 내가 틀렸다는 거야? 왜 그러지? 쳇, 녀석이 나를 의심하기 시작했나? 어이, 영감, 아큐랜드에게 어떻게 했지? 후후후, 난 아무 짓도 안 했어요. 단지 쇠약한 중년의 욕망을 채우도록 도와줬을 뿐입니다. 그러나 당신들, 내 술수에 걸려 나만 믿었던 아큐랜드에게 적지 않은 의심을 갖게 하리라고는. 어쩐지 내가 제일 싫어하는 힘을 가진 사람 같아. 힘? 당신 같은 인간이 이 세계에 많아지면 곤란하지요. 아직 싹이 어릴 때 뽑아야겠군요. 너 따위에 당할 줄 알아? 아니지, 싸우는 것은 내가 아니지. 당신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것은 저기 괴로워하는 녀석이 해줄 거야. 내가... 아큐랜드에게 명한다. 사악한 의지의 힘이여, 파멸 숭배하는 야수가 되어 내게로 오라. 으악. 오, 마수 아큐랜드.